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 전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걸로 압니다. 뭐 마지막에 후반부에 한 두어 개 배당 잡은 게 단데요. 자, 이게 명절 끝났고 이제부터는 여름 휴장 때까지 쉼 없이 또 달려가는 경마입니다. 자, 2월 11일 금요일. 자, 오늘 제주 경마, 부산 경마 두 개인데요. 제주 경마 7개, 부산 경마 8개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먼저 공지를 올립니다. 아, 제주 경마 2경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2, 4, 6. 부산 경마는 2, 3, 6,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경마가 4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 경마 후반부 두 개, 6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두 개 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뭐 하루 전에 입금하셔도 되니까요. 자, 요 방송 끝나면은 곧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월 11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2월 11일 금요 경마 제주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네,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650만원 이하, 4세 이하입니다. 네, 어비스탄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어비스탄 마필들의 접전인데, 자, 제가 요 위에 요 놈이 왜 안 팔리냐, 한 마리 안 팔리는 놈이 딱 걸렸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수요 프레시, 어저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제주 2경주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3번마 제주돌콩이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가는 마필인데요. 김대영 기수가 인기 7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선행을 가갖고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뭐 직전 경주는 상당히 상승세로 걸음이 올라왔는데, 자, 2kg 부담 중량에 다시 한번 선행을 편하게 가서 버텨 못 버텼는데, 직전 경주 모습만 보면 이 3번마 제주돌콩이라는 마필이 분명히 대가리가 맞는데, 자, 이번 경주 보면은요, 이 제주돌콩 이 마필은 앞에서 푸다닥 푸다닥 되다가 말았어요. 그러다가 직전 경주에 비로소 입상에 한번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경주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만만치 않은 마필들, 이 능검시에서 취입 탄력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 상대가 좀 세가지고 삼착의 아쉬움을 남겼던 5번마 제주 요격기가 있고요. 자, 6번마 가왕신화라는 마필도 능검 잘 받고 나왔는데 외곽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5번과 6번 두 마필도 만만치 않은 마필이고, 자, 안쪽에 1번마 신의 공주가 직전 경주 앞선에 가다가 푸다닥대고 퍼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로 뽑아둔 게또 하나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 자, 외곽에 10번마 천지일마는 뭐 제주 특급 기수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꾸역꾸역 선행 마필들이 얼레벌레 하면 중후미권에 붙어있다가 때리고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 10번마 천지일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제주 2경주는요, 3번마 제주돌콩이 대가리가 팔립니다마는,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그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바로 제주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는 오늘 보니까 대부분 다 달러 박스 승부고요. 부산 경마는 찍어 먹기 승부처가 좀 많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주 2경주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제주 4경주, 오늘 메인 승부죠. 제주 4경주와 6경주 두 개를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자, 먼저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입니다. 4경주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9번 마 제주불꽃이란 마필이 현재 3연승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연승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 3연승 제주불꽃을 깨러갈 한 놈을 찾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 900m인데요. 자, 이 9번 마 제주불꽃 데뷔 이래 3연승 깔끔하게 밑줄 쫙 걷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이 제주불꽃은 전부 선행을 가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9번마 제주불꽃 과연 선행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데뷔전에서 밀고 선행 가서 대가리 쳤고요. 그다음 경주에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받았고, 직전 경주에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받았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데요. 이 1번마 웅진 챔프라는 마필이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강수환 기수가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갈고 나와가지고 외곽에서 선행을 갈고 나가서 조졌던 마필이고, 2번마 세기 등극도 슬금슬금슬금 앞에 붙어가는 그런 마필이죠. 네, 거기에 4번마 네온여신과 5번마 전국이로. 자, 이런 마필들도 항상 입상권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 7번마 찬스왕이라는 마필이 또 꾸역꾸역 계속 지금 몇 연속 입상입니까? 4착, 1착, 1착, 3착, 2착. 자, 한영민이로 바꿔놨는데요. 7번마 찬스왕. 자, 이 마필도 만만치 않은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박성광이가 타다가 이제 강수환이로 날라왔는데요. 10번마 천재선이라는 마필도 외곽에서 가마치기로 날라올 수 있는. 자, 요번 경주는 만만치 않은 그런 마필들의 한판인데요. 자, 요번 경주 대가리가 팔리는 이 9번마 제주불꽃. 자, 선행 못 갔을 때는 과연 어떤 경주를 펼치겠느냐? 자, 9번마 제주불꽃을 뒤로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달러박스 하나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또한방 조져 먹는 경주가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오늘 메인 승부인데요. 9번마 제주불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충분히 이번 경주는 부러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경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9번마 제주불꽃 인기 1위 팔리는 놈을 뒤로 돌려놓고 또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잡아놓은 놈한 마리 갖다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게 제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후반부 제주 6경주 제주마 2등급 1110m 레이팅 100점까지죠. 레이팅 100점, 81에서 100점. 자, 2세 이상 마필들. 자, 이거 2등급에 11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 혼전 접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제가 요 위에다가 10배 완짱이라고 써놨죠. 10배 완짱. 여러분들 돈질하기 좋은 딱 배당 한 방으로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좀 질러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고요. 입장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1번마 화양연화, 그다음에 3번마 왕의 귀환, 4번마 부엌불, 거기에 6번마 장백 기상도 있죠. 7번마 삼다보배, 거기에 기습 선행 때릴 수 있는 8번마 돈마시나,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삼다황제까지. 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혼전 접전인데요. 이번 6경주 역시도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번마 화양연화. 직전 경주에 인기 1위 팔리고 졸전을 좀 펼쳤는데, 제가 볼 때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다. 직전 경주에. 그전 경주 뭐 제주마 더비까지 나갔고요. 승분전에서도 잘 뛰었고 직전에는 대차승인데 당연히 직전 경주에 인기 1위 팔렸는데 졸전을 펼쳤던 1번마 화양연화. 거기에 나 아직 안 죽었다. 왕의 귀환이 직전 경주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아리따리하게 팔렸는데 들어오면서 배당을 좀 냈던 마필이고요. 4번마 부엌불 역시 휴양 갔다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방 뒷방 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마 장백기상이 승군전 맞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컨디션이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이고요. 자, 문현진 기수 거기에 부담 중량이 승군전이기 때문에 57에서 51kg로 대폭 내려갔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마필이고, 7번마 삼다보배가 직전 경주 아쉽게 목차 3착입니다. 박성광 기수가 조금 승부 의지가 남다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뭐 농림부 장관배도 나가고, 이 마필은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선취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박성광 기수가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있는 7번마 삼다보배, 거기에 조금 짧은 맛은 있지만 이 8번마 돈마시나가 뽀로록 하고 나가서 버티면은 이거 배당입니다. 거기 마지막으로 이 삼다황제. 자, 이제 지금 내려왔죠. 레이팅 125점까지. 뭐 비록 약편성이지만 1군 약편성에서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시 레이팅 100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 10번마 삼다황제 역시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제주 6경주 제주마 2등급 상당히 혼전인 접전인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딱 제가 볼때 10배짜리 한 방으로 보입니다.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자, 이번 경주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아주 뭐, 메인 승부에서 10배짜리 한 방이면 훌륭한 한 방이죠. 메인 승부에서 10배짜리 한 방이면 훌륭한 한 방이다. 자,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제주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시원하게 1,000만 원 한번 상한가 때릴 테니까.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부산 경마가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부산 2, 3, 6, 7. 부산 2, 3, 6, 7. 자, 이렇게 4개 경주를 승부처로 들어가는 부산 2367. 부산 2367이고요. 잠시 제가 부산 거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 2367.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철이 공부한 그런 내용을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얼레벌레 조철이 여러분들께 마법 잡아서 대충 모두마법 보고 보내는 그런 예상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자 조철의 미천을 다 보여드리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는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 이경주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자, 5번마 원러시죠. 5번마 원러시. 위험명 기수로 바꿔놨는데, 바꿔놓은 게 아니라 두 번째 타고 있는데요. 이게 유광희 기수가 탈 때는 마필이 좀 얼레벌레 했습니다. 마필이 좀 얼레벌레 했는데, 위험명 기수 고삐가 딱 소나기에 들어가자마자 앞선에 달라붙어가지고, 직전에 뭐 얼라이브 퀸이 워낙 잘 뛰긴 했습니다만은, 원러시도 끈끈한 걸음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든, 뭐 직전 경주 모습만 보면 그렇게 강대가리는 아닌 것 같지만 상대가 워낙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5번마 원러시. 자, 이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자, 이 5번마 원러쉬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 찍어먹기 완짱 승부가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 이경주의 5번마 원러쉬를 놓고 최저배당으로 가는 그런 마필이 바로 8번마 하만봉화산이죠. 하만봉화산. 8번마 하만봉화산. 데뷔전에서 곧바로 1400에 나와서 쐈습니다. 자, 이 하만봉화산 인기가 11위 백판이었어요. 백판. 그런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뽑아내면서 그대로 한 바퀴 버티고 말았는데, 덕분에 이번에 상대도 좀 약하고 5번마 원러시를 빼고는 해볼 만하다. 다시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8번마 하만봉화산. 뭐 남들이 여기다 돈질 갔다 할 때, 자, 우리는 이 5번마 원러시, 5번마 원러시를 대가리로 놓고요. 짭짤한 마필에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직전 경주에 출발이 좀 좋았음에도 선행을 양보하고 갔었던 2번마 라운더 밀리언. 자, 2번 게이트에 경주거리 줄었습니다. 배당권이고요. 4번마 우승 멜로디도 직전 경주 인코스 최적정계 추입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4번 게이트로 들어온 4번마 우승 멜로디. 자, 8번마 하만봉화사는 말씀을 드렸고, 자, 요 10번마 니르켓이라는 마필이 걸음이 데뷔전에서는 아무것도 없더니 직전에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번마 나르켓. 자, 요것도 W 복병세 하나 줄수 있는 마필이고, 11번마 애니카거리 직전 경주 인기 마필 팔리다가 푸드덕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요 마필은 분명히 끈끈하게 외곽 선입을 할수 있는, 자, 이 마필은 흙을 맞으면 안 뛰는 마필인데, 자, 요번 경주 차라리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슬금슬금 외곽에서 흙안 맞고 타면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 거기에 14번마 수소파워도 직전 경주 초반에 좀 막히고 전개가 좀 답답하게 꼬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외곽 게이트지만 요것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러저러 배당을 낼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마 원 러쉬는 대다리로 인정을 하는데, 최저배당 팔리는 8번마 하만봉화산을 꺾든지 뒤로 돌리든지 하고, 조철이 언급한 말씀드린 요 마필 중에 완짱으로 한방 아나짜리로 갖다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찍어먹기로 한번 들어갑니다. 뭐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되는데, 자, 오늘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이 제주, 부산 삼경주입니다. 부산 삼경주. 자, 부산 삼경주도, 대가리가 서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대가리 놓고 예측권 10장. 독땡받고 한 바퀴 잡아돌릴 4번 마 고수의 파워. 직전 경주는 대끼리로 팔렸던 마필이지만 조처럼 꺾고 갔던 마필인데요. 거의 버틸 뻔했죠. 3착으로 따이고 말았는데. 자, 늘어난 경주거리 1400에서 1600인데 불안하지 않느냐. 1400에서도 껄떡껄떡 빼고 한타 부족해서 잡혔는데, 하지만 요번 경주는 너무 편한 선행이 예측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는 조금, 압박을 받고 돌았습니다. 조금 압박을 받고 돌았는데, 자, 요번에는 워낙 편한 선행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서승훈 기수, 뭐, 잘 타는 기수니까, 4번 마, 고수의 파워. 자, 요 놈은, 가다가 잡혀도 뭐 2착은 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4번 마 고수의 파워는 독땡 가는 거 선행 대가리 인정을 하는데, 자, 요거 삼경주 역시도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거 삼경주는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승부처의 이유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필요 없이 팔리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야, 이거 예측권 10장 한번 때려볼 만합니다. 메인 승부는 아니고 A급 승부지만은, 자, 4번 마 고수의 파워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 싹 꺾고 알짜배기 마필 골라서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완장으로 갖다 때리겠습니다. 거기에 백판짜리, 거의 백판일 겁니다. 백판일 건데, 백판짜리 하나, 좀 훈련시 모습이 좋아진 모습이 있어가지고, 자,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삼복이나 삼쌍 한번 좀 붙여갈 수도 있는 하나짜리 백판까지 한 마리가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삼경주, 4번 마, 고수의 파워.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 방 깔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참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죠. 6경주 7경주 두 개가 남았습니다. 부산 6경주 7경주, 자, 메인 승부 두 개인데요. 자, 부산 6경주 역시도 메인 승부인데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승부 보겠습니다. 혼합 4군의 1400 별정 A0. 자, 제가 월요일날 조철의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바로 6번마 제시의 꿈이죠. 6번마 제시의 꿈. 초반이 조금 느리긴 합니다만은 휴양 갔다 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힘이 차갑고 날라온 6번마 제시의 꿈. 뭐 기성기수도 다실마기수 믿을만 하고요. 자,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시원시원한 주폭으로 때려먹을 수 있는 6번마 제시의 꿈. 자, 요거는 대가리다. 6번마 제시의 꿈. 이 요배통하고 전후지 파행으로 다리가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요배통으로 좀 공백이 좀 있었는데, 자, 휴양 갔다 와갖고 최근 두 번 모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6번마 제시의 꿈.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요. 자, 후차권에 찍어먹기가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인데요. 자, 이 계속 센 편성에서 뛰어왔던 3번마 화랑베스트 재검 모습 뭐 괜찮았고, 브리더스컵에도 나갔었고요.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에도 나갔었고, 뭐 상당히 취입력이 좋은, 선입력이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3번 마 화랑베스트가 뭐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대상 경주급 나갔던 그런 마필이고요. 거기에 이 7번 마 스타아이, 요거 조심해야죠. 최근에는 산통으로 출전 취소가 돼갖고 공백이 좀 있던 그런 마필인데요. 19조건. 요때 보면은 3월달, 5월달에 보면은 3연타를 때렸던 놈들입니다. 이게 복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여기까지밖에 안 보죠. 4회전적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예전에 요 모습을 기억을 한다면 7번 마 스타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요. 자, 요거 더블리 마필 충분히 되겠고. 자, 이 9번 마 럭키 브레이크입니다. 일단 선행이죠, 선행. 경주거리 1400으로 줄었고. 모준호 기수가 기습 선행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코스가 좀 외곽으로 밀려서 그런데, 최시대 기수가 직전 경주 선입 전개로 은근하게 입장을 했던 10번 마 볼라벤, 그 다음에 외곽에서 유연명이 기습 선행, 또 째려볼 11번 마 크라운 킹스타도 있죠. 크라운 킹스타. 거기에 외곽 가마치기, 선취부로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14번 마 마크원까지. 자,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 접전인데요. 혼전 접전인데, 자, 이번 부산 6경주는요, 역시나 메인 승부답게 필요 없는 마필들 싹 걷어내야죠. 싹 걷어내고, 자, 6번 마 제시의 꿈을 놓고 제가 말씀드린, 언급드린 마필들 안에서 자를 놈들 자르고 완장으로 갖다 붙일 한놈 조철이 눈깔에 또딱 걸려 있기 때문에, 자, 부산 6경주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메인 승부 최대 승부로 한방 때리는 부산 6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 부산 두 번째 메인 부산 7경주입니다. 오늘 파이널 승부처 부산 7, 국산 4군 1600 별정 A형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요 위에다가 배당판이 왜 이래? 역상승식까지 노린다. 역상승식.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자, 바로 요 1번 마 닥터페이스죠. 1번 마 닥터페이스.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또 1조 백광열이네 최강승부죠. 이 서승훈이면. 거기에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었다. 뭐, 조건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왕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 못다리도 상당히 작아요. 420, 30kg대인데, 이 마필 현장에서 체중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더 좋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요 1번 마 닥터페이스가 대가리가 팔릴 것이 확실시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1번 마 닥터페이스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한 놈, 달라박스 한 놈, 딱 걸린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부산 7경주, 자, 요거 1번 마 닥터페이스 요거만 꺾어지면 우리가 만관의 함구라를 또할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조건이 너무 좋아요. 일단 선행을 편하게 가면 그냥 쌍대가리 한 바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문제는 요 2번 마 아델 피폴이죠. 아델 피폴. 자, 이 선행력으로만 놓고 보면 요 놈도 만만치 않다. 자, 요게
5월, 6월, 8월, 10월 이때 경주 모습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1번 닥터페이스를 견제를 할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신윤섭 기수 51km 감량에 뭐 아낄 거뭐 있어요? 김영민 조교사가 신임 조교사가 뭐 갖다 때리는 거죠 일단. 자, 1번마 닥터페이스에 페이스를 흐트려 놓을 수가 있다. 그죠? 자, 다음에 직전 경주 배당 엄청나게 불었던 이 3번만 몽땅이라는 마필이 이현명 기수가 전개를 좀잘못 풀었습니다. 외곽 좀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박재희 기수로 바꾸고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다. 자, 10번 게이트에서 3번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그 다음에 4번마 화이트 갤로퍼 김혜성 기수가 날라왔던 그런 마필이죠. 배당을 내면서 날라왔던 4번마 화이트 갤로퍼 직전에 인기 7위 팔리다가 갖다 꽂으면서 배당을 좀 냈던 마필이고요. 9번마 해피우먼도 좀 어부지리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유현명이가 느닷없이 탔는데 9번마 해피우먼 요거 10월달 경주 모습만 보면 괜찮은 그런 마필인데 최근 한타 부족한 모습이죠. 하지만 유현명 기수가 올라탄 만큼 승부의지 강력하고 이 10번마 퀸할리입니다. 퀸할리 3착 승부난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좀 내려갔지만 퀸할리도 최근 3연속 입상에 3착 한 번, 3착 두 번이죠. 끈끈한 마필입니다. 10번마 퀸할리의 감량. 거기에 직전에 재차 탈락으로 아쉬운 4착을 했었던 12번마 레거시. 12번마 레거시. 거기에 우리 메인 승부 고배당 한방 때려줬던 13번 최강 라이거까지 다시 한번 취입으로 날라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 바로 부산 7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요, 부산 경마 3개가 지금 찍어먹기였는데, 자, 요거 부산 7경주는 대가리 팔리는 1번마 닥터페이스를 뒤로 돌려놓고, 자, 우리가 달러 박스 한 방, 시원하게 메인 승부로 역상 승식까지 노리면서, 상한가 한방 때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부산 7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오늘 제주,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공부 좀 해봤고요. 자, 오늘 승부처 들어갈 경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2, 4, 6. 부산 2, 3, 6, 7. 2, 3, 6, 7.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부산은 6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월 11일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저는 내일 시원시원한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이거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 또 경주 시간 다 돼가지고, 좀 바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